부루 한동근 조용필 편 가슴 벅차고 먹먹꿈 같은 시간. 가수 한동근이 부루의 명곡 조용필 편에 출연한 소감을 밝혔다. 한동근은 지난 5일 오후 방송된 KBS2 부루의 명곡 전설을 노래하다에 출연, 데뷔 50주년 맞아 진행된 가왕 조용필 특집에서 그 겨울의 찻집을 재해석한 무대를 선보여 이목을 집중 지켰다. 특히 방송 직후 한동근은 포털사이트의 실시간 상위권 1위에 등극하는 등 열띤 관심을 받았다. 6일 한동근은 소속사 플레디스 엔터테인먼트를 통해 너무 과분한 자리에 초대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많은 선배님들 무엇보다 조용필 선생님 앞에서 노래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다. 그날의 모든 것들이 감사하고 또 꿈만 같았다고 뜻깊은 소감을 전했다. 이어 무대를 하는 내내 마음이 벅차고 먹먹해지는 감정이 들었다. 응원을 해주신 팬 여러분들이 없었더라면 조용필 선생님 앞에서 무대를 한다는 것은 꿈 같은 얘기였을 것이다. 앞으로도 제 목소리로 많은 분들에게 웃음과 기쁨이 그리고 위로가 되어드리고 싶어졌다며 팬들에게 고마움을 드러냈다. 이날 방송에서 한동근은 조용필의 원곡과는 또 다른 매력의 발라드 버전으로 편곡한 그 겨울의 찻집을 선보였다. 짙은 감성의 명품 보이스는 물론 한동근의 폭발적인 가창력과 섬세한 감정 표현이 어우러진 무대로 청중들을 포함한 시청자들에게 진한 여운을 남기며 감동을 선사하기도 했다. 또한 한동근의 무대를 본 조용필은 음악이라는 게 참 묘하다. 사람의 목소리나 또는 편곡에 따라 같은 곡이 여러 얼굴로 변할 수 있다는 게 오늘 들어보면 내가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든다라고 칭찬했다. 한편 한동근은 앞으로 다양한 음악적 활동을 통해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